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디 녹음을 할때 정말 필수적인 기능인 레트로스펙티브 레코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캡처 레코딩 이런 용어로도 쓰는데요. 뭐냐면 미디 녹음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그냥 스케치로 또는 그냥 연습으로 쳤던 거를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쳤을 때라도 살려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래 녹음을 하려고 하면 일단 뭐 드럼 트랙 하나 뭐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EP 같은 거 하나 불러놨는데요. 한번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음을 한다고 하면은 녹음하려고 하는 트랙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메트로놈을 켜서 메트로놈을 키고요. 지금 템포가 120인데요. 메트로놈 키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큐베이스에서는 녹음 버튼 단축키가 키패드에 있는 곱하기, 그러니까 별표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녹음 버튼을 여기서 바로 누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키패드에 있는 별표를 누르고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건반으로 누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녹음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녹음을 많이 해본 분들은 그냥 뭐 불편함 없이 녹음을 할수 있고 뭐 별로 뭐 어려움이 없죠. 근데 처음 이렇게 큐베이스나 아니면 이렇게 미디 어떤 프로그램들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녹음 버튼을 누르면 괜히 긴장도 되고 실수 잦고 어색하고 조금 그렇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쉽게 쓸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재생을 합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러놓고, 별론데? 아, 그럼 다시 해야지. 그럼 다시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 이거는, 아우, 녹음할 걸.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럴 때 살려올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요. 별표를 누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녹음 버튼이 별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다 쉬프트만 한번 추가하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별표. 그러면 방금 녹음을 안 했더라도, 아, 녹음할 걸,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한번 쳐볼까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쳤어요. 아, 그래도 아우 살릴 걸. 이거 녹음할 걸. 이렇게 살려올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 조금 짧게 쳤네. 그러면은 임의로 수정도 할수 있고요. 들어가 가지고 레가토가 필요하면 레가토 기능 할수 있고요. 예전에 다뤘었죠. 레가토 기능. 아니면 서스테인이나 벨로시티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요. 뭐 이런 거. 그러면 단축키 같은 걸 수정할 수 있다 그랬죠? 단축키 예전에 말씀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퀀타이즈 필요하면 퀀타이즈 맞추고요. 이렇게 해줘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복사해서 이를테면 앞부분에 퀀타이즈를 좀 정확 맞춘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녹음을 진행을 할수 있어요. 연주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한 점이 또 여기에서 선율을 좀 만들 때, 지금은 EP만 골라놨지만 뭐 스트링 선율이나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그냥 재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스케치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쳤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보이싱이나 아니면 제2선율, 제3선율, 아니면 어떤 보컬의 멜로디, 뭐 이런 걸 만들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도, 연주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쳐보면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녹음을 해야지 마음 먹고 메트로놈 주고 녹음 버튼 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긴장되고 조금 괜히 좀 녹음이 익숙지 않은 분들께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틀어놓고 그냥 몇 번이고 치다가 별론데? 그럼 다시 재생해서 치면 되고요. 요거 괜찮았다. 요거 살려놔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hift 별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를 큐베이스 이름으로는 레트로스펙티브 레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버전에서 특히 큐베이스 10.5가 되면서 이 기능이 굉장히 막강해졌는데, 일단은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생겼습니다. 여기 항목에 생겼어요. 레트로스펙티브 레코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겼고요. 예전엔 단축키로만 썼는데, 심지어는 큐베이스 5 시절에서도 단축키로 쓸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메뉴가 생겼고요. 더 막강해지는 기능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재생을 하고 연주를 해야지만 되살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생을 안 하고 그냥 연주를 해도 템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120으로 해놓은 템포를 기억하고 큐베이스가 그거를 템포에 맞게 배치를 합니다. 해볼까요? 그냥 재생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쳐볼게요.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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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바로 되살려보면 됩니다. 쉬프트 별표. 쉬프트 별표 누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생겼어요. 여기 밑에. 트랜스포트 이 패널 부분에 요 버튼이 생겼거든요. 눌러볼까요?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꼭 재생을, 그러니까 꼭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임의로 그냥 하나 둘셋 이렇게 세면서 쳐도 이렇게 바로 배치가 됩니다. 이 기능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기능이 뭐가 생겼냐면, 어떤 구간을 반복해서 연주를 해보고 싶을 때, 반복해서 연주를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놓고요. 네 마디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해놓고요. 사이클이라는 건 루프 시키는 거죠. 루핑 이렇게. 단축키는 키패드에 있는 나누기 버튼입니다. 이렇게 나누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녹음은 안 했어요. 지금 해놓고 나서 아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다른 걸 치고 있어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쳤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녹음하고 나서 바로 하나만 살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불러와 볼게요. 겹쳐져 있죠? 근데 왜 겹쳐 있느냐? 여러 번 녹음한 게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메뉴에서 보자면은 이걸로 들어간 거예요. 사이클 레코딩. 그러니까 라이너 레코딩으로 하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한 줄로 쭉 펼쳐진다면, 사이클 레코딩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사이클 된 부분을 반복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세개 펼쳐집니다. 근데 이렇게 펼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다뤘던 쇼 레인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을 아셔야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쇼 레인지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내가 쳤던 세 개가 이대로 배치가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로 살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면 섞을 수도 있고요. 아주 원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버전에서 굉장히 막강해진 레트로스펙티브 레코딩 기능이에요. 단축키는 쉬프트 별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적인 제2선율, 제3의 선율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존에 내가 녹음해 놓은 화성에 조금 뭔가 보강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코드를 연주하고 싶다, 아니면 코드와 뭐 리듬이 있는 상황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쓸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좀 유용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미디 녹음을 할 때는 녹음 버튼을 누르지를 않아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항상 그냥 재생해놓고 이거 치다가 저거 치다가 해서 별로면 다시 치고, 좀 괜찮다 그러면 살려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디 트랙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디 트랙에서 주로 미디 녹음을 할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사이클을 하면서 여러 번 돌리면은 이렇게 여러 어떤 트랙, 여러 번의 어떤 그런 클립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이클을 하지 않고 쭉 재생을 했을 때는 재생을 하고 나서 살려오지 않고, 아 살렸어야 됐는데 안 살리고 이 전전전 거 살릴 수 있나,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쉬프트 별표를 이용해서 먼저 살려놓고, 미리 킵을 해놓고 어디에다 보관을 해놓던가, 아니면 QBS에서 트랙 버전,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룰 텐데요, 트랙 버전 기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킵을 해두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레트로스펙티브 레코딩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아주 수월한 미디 녹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미디 녹음할 때 정말 유용하고 꼭 필수적으로 쓰면 좋을 이 레트로스펙티브 레코딩 기능 꼭 기억하셨다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 주겠습니다.